연예계 절친으로는 네, 절친이라고 그렇게 자주 보는 친구들은 회사 거의 데뷔를 같이 했었던 민소희라는 친구가 있고, 남자 배우들은 그렇게 많이 제가 알지를 못해요. 커피 먹고 술 먹고 인생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때의 삶에 대한 태도나 지금의 태도나 이제 앞으로의 뭐 미래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고 그동안에 이야기해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밌어요.